네, 안녕하세요. 덤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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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입니다. 우리 조이! 조이 뭐 하고 있나요? 뭐 하고 있나요? 뭐 하고 있어요? 우리 아이언니! 아이언니 뭐 하나요? 아, 덤덤덤덤. 어, 리듬에 몸을 맡기고 있죠. 어, 리듬에 롬을 맡고 있어. 우리 예리 마지막. 덤덤덤덤덤. 안녕.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안녕. 네 여러분. 네. 어, 이제 셀프 캠을 바꿔볼까요? 뿅. 안녕. 여러분. 와, 오 신기하다. 단체 단체 인사해볼까요? 네. 둘 셋. 해피리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입니다. 여기는 하남대교 한강입니다. 엄마,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아프지 말고. 엄마, 행복하자. 아, 귀가 아프네요. 네. 네. 어, 오, 저희가 신기하네. 우리 일단 각자 소개부터 인사부터 할까요? 너무 신기하다 이거. 네, 저부터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의 카리스마. 아, 뭐야! 슬기입니다. 위에서 위에서 이렇게 하게 있기. 네, 그다음에 안녕! 안녕! 어, 패스! 네, 조이입니다. 귀엽다! 다음! 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 리더 아이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반가워요. 와! 마지막 우리 예리! 안녕하세요. 예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어, 갑자기 차분해지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웬디입니다. 요, 요, 웬디예요.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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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게 요, 요. 댓글 다 나오는구나. 웬디예요. 너무 예뻐요. 웬디. 예쁘다. 지 언니 사랑해요. 안녕하세요. 조이 언니 사랑해요. 아이린. 나 눈이 나빠서 안 보여. 아이씨나. 어, 미안. 여기 됐어? 어, 여기 뺄 수 있나? 어, 뺄 수 있어. 오, 오, 와, 셀가봉. 셀가봉 최고네요. 이거 보기만 했지 이렇게 해보니까 되게 색다른 것 같아요. 일단 저희가 오늘부터 네이버 V를 통해 오광만족시키기 다섯 번의 생방송이죠? 오광만족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는 거잖아요. 네. 드디어 오늘이 대망의 첫 방송 맞죠? 첫 방송. 저희 방송 컨셉이 뭐죠 여러분? 오광을 만족시키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본격 핸드메이드. 밀착! 밀착! 아주 밀착! 밀착 방송입니다! 네, 레드벨벳이 직접 만들어가는 방송인 만큼 내가 팔을 쭉 뻗을게요. 네, 레드벨벳이 직접 만들어가는 방송인 만큼 여러분 집중해주세요. 아, 네, 알겠습니다. 웬디가 웬디가 말하고 있어요. 다른 말. 저 웬디가 말하고 있어요. 네, 레드벨벳이 직접 만들어가는 방송인 만큼 오늘 방송은 저 웬디가 부족하지만 연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감 해줘야지. 여러분 오늘 방송은 다 제 손에 달려있으니까 후회 부탁드려요. 잘 부탁드려요. 자, 제 손에 달려있습니다. 열심히 하세요. 이거 안 나와봐. 안 네. 나와요? 응. 우와. 어, 소리, 아이고, 소리 무서워. 아, 뭔가요? 우리 지금 여기는 네, 그러면 지금 왜 네. 여기 우리 지금 야외잖아요. 네. 한강이잖아요. 여기 네. 우리 왜 부르신 거예요? 안 불렀어요. 우리 불렀어요. 안 불렀어요? 웬디가 우리 누가 불렀어요? 하나도 안 불렀는데. 불렀습니다. 네. 네, 일단 여러분 내일 모레가 무슨 날인지 아나요? 무슨 날이기? 화요일에서 수요일 넘어가는 바로 투즈데이에서 웬즈데이로 넘어가는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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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ah. 자정의 레드벨벳의 첫 뭐죠? 무슨 컴백! 앨범이죠? 더 레드. 정규 앨범. 정규 앨범. 정규 앨범. 이름이 뭐죠? 더 레드입니다. 아니 언니 언니 발음해주세요. The Red. Yes, the 다시? The Red. 못 들으셨나요? 첫 정규 앨범 The Red. 음원이 나오잖아요. 우! 우! 네. 어, 비디방울 비디방울 용 간가요? 한 번만 더 해주세요. 우! 나옵니다. 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면 다 같이 한강에서 산책을 하거나 이야기하고 그럴 시간이 없을까봐. 그쵸. 이렇게 강바람도 세고 이렇게 산책도 하고 얘기도 하고. 오랜만에 한강 오니까 기분 좋죠? 진짜 너무 좋아요. 저희 연습생 때 진짜 데뷔하기 전 바로 전에 저희끼리 우리끼리 막 도시락 근데, 싸가지고 그쵸. 자전거 타고 그랬는데 그때는 예리가 없었어요. 하지만 어, 이번에는 다시 같이 와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좋지? 예리야 좋지? 좋다고 말해. 좋다고 말해. 잠시만 이 방송 멈춰도 될까요? 카메라도 잠깐 끄게. 네, 일단
오다가 보니까 저기 운동기구 같은 게 있던데 지금 좀 바람이 불어서 조금 쌀쌀한데 좀 몸 좀 가볍게 풀어보러 워프풀러 가볼까요? 그럴까요? 하나 둘 셋! 갑시다! 가봅시다! 아 이거 지금 진짜 들고 가는 건가요? 네! 아! 댓글이 지금 많이 달려있어요. 댓글이 올라와 있는데 여러분 모여서 보세요! 예리씨! 눌러주세요! 예리씨 너무 뒤에 있는 거 아니에요? 슬기씨! 댓글을 눌러주세요! 일단 저랑 카메라를 바꿉시다! 제가 PD이긴 하지만 카메라 넘겨드릴게요. 와 네. 내가 들었어! 언니. 카메라 내가 들었다고! 우리 운동기구 어디로 가야 돼? 저쪽으로! 댓글 하나씩 읽어봅시다. 댓글 뭐 언니, 있어요? 언니! 아이리... 예리마 유유유유유 승희야! 네네 이뻐! 알아요! 슬기 좀 슬기도 같이! 조용히 해 예리야! 조용히 하랬다! 조용히 할게요! 너무 예뻐! 손승환 현정아! 어? 지금 뭔가... 예리... 조이미 언니 지금 비누 너무 빨라! 어머 죄송 언니야! 잠시만. 와, 비눗방울이 귀여워. 자, 우리 빨리 여기 가봅시다. 그래. 하나, 둘. 야, 나 도착했어요. 여기 어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여기. 저기 있다. 어디로 가야 돼요? 여러분, 뒤로 걸어야 건강에 좋대요. 뒤로. 뒤로. 저는 겁니다. 뒤로. 풀러 왔으니까 다 같이 몸을 풀어볼까요? 저는 캐나다에 살다 와서 그런지 이런 게 아직 잘 몰라요. 네, 여기 햇빛이 엄청 나네요. 와우. 와우. 얼굴이 이제 몸 좀 풀어볼까? 하얀데요. 오! 일단 카메라를 잠깐만요. 우리 슬기 씨 뭐 하세요? 슬기 씨 온몸으로 근육을 풀고 계시네요. 어, 넘버 세븐 우리 슬기찡 한번 얼굴 좀 오늘 제대로 얼굴을 못 봤어요. 진짜요? 네, 팬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번 역광이네요. 잠깐만요. 아이고 이쁘게 나오시네요. 더 역광이에요. 잠깐만요. 자, 네, 조이도 같이 찍어주세요. 조이 지금 잠깐만요. 얼굴이 안 보여요. 잠깐만요. 이쁜 얼굴 좀 보여주세요. 머리카락 좀 네 제대로 보여주세요. 됐다 나온다. 이쁘게 나온다. 예쁘게 난다. 안녕하세요. V 한번 손키스. 네 조이 씨. 오 와우. 와우. 조이 씨 다리가 날아갈 것 같아요. 다리 분리된 거 아니죠? 저희 티저에 나왔던 그 다리 아니죠? 분리된 다리 아니죠? 조이 씨, 오 와우. 느낌 있어. 느낌. 아 힘들다. 힘들어요? 조이 씨. 뭐라고 했죠? 오늘 말씀 한마디. 오늘 갈게요. 잠깐만요. 조이 씨. 네. 네, 말씀 한마디 한번 해주세요. 네. 네, 오늘 저희랑 재밌게 놀아요. 오감을 만족시켜드릴게요. 오, 역시 말 역시 잘해요. 오, 그다음 사람. 우리 아이누님. 오. 여기 햇빛이 너무 강해. 여기 저기 너무 강한 얼굴이 잠깐만, 얼굴이 노랗게 나와요. 이거 깔아드릴게요. 아, 씨. 이 동작 뭔가요? 360도 도는 건가요? 360도 도는 건가요? 이건 뭔가요? 아, 이거 유하게. 언니도 팬 여러분들을 위해 여기 내려와서 네? 빛이 너무 세가지고 이쁜 얼굴을 좀 이쪽으로 와서 네. 이쁜 얼굴을 좀 보여주세요. 너무 노랗네요. 잠깐만요. 역광 아닌가요? 맞아요. 네. 좀 어두운 곳으로 이쪽으로. 네. 거기 계세요. 선플라이 잘 나오나요? 제가 찍을까요? 셀프로 찍으실래요? 네, 셀프. 네. 안녕하세요. 뭐 하면 되죠? 맨피디님? 네, 인사드리면 됩니다. 하늘아스 주연아, 안녕하세요. 밀착 취재. 밀착 취재. 그러면 저희 레드벨벳 오방만족? 오방만족 첫방인데요. 재밌게 봐주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예리가 아까부터 불렀는데 제가
예리 씨를 보러 갈까요? 예리 씨. 예리 형이 지쳐. 아, 예리 어떡해. 지쳐 있어. 보여줘. 예리야. 보여줘. 예리야. It's called shoulder press. 너가 얼마나 shoulder press를 잘하는지 봐주겠어. 어, 내리는 힘은 장난 아닌데요? 여러분 어떠시죠? 이사를 예리야. 한번 예리야. 제대로 들이세요. 이거 햇빛이 네. 비추니까 제가 들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보고 싶었어요. 아! 저희 이제 곧 컴백하잖아요. 그래서 한강에 왔어요. 똑같은 말 하고 있어. 네, 맞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리아야, 안녕. 사랑해. Alright, let's start here. Okay. Yes. Good. Right. 이제 네 일단 여러분 몸 다 풀었나요? 네. 다 풀었죠? 네. 그러면 일단 몸을 풀 게 아니라 승부욕을 저희들이 승부욕하면 레드벨벳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승부욕을 좀 자극할 겸 짧게 대결해서 편의점 간식 어때요? 좋아요. 편의점 좋아요. 편의점 회식. 편의식. 우리가 와. 좀 컴백 때문에 다이어트도 좀 하고 했는데 많이 무너졌잖아요. 편의점 간식. 오케이. 굿. 예. 오케이. 근데 그러면 팀은 어떻게? 아, 팀은 어떨까? 언니 팀, 동생 팀. 늙은, 아, 늙은 친구. 그러면, 친구. 그러면, 언니 팀, 동생 팀, 이렇게 팀을 나눠서 진 팀이 이긴 팀에게 간식 속이 어때요? 좋아요. 편의점에서 회식하면 콜! 예스. 콜! 우리는 젊은 피, 젊은 피. 예스. 그러면, 늙었다. 처음 대결은 뭐로 할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니요, 뭐예요? 바로. 와, 나 얼굴 대빵 커. 원래 커요. 오, 나 이제 진짜 못생기게 나왔어. 나 앞으로 가줄까? 예리가. 저요? 저 지금 어떻게 나왔는지. 첫 번째 대결은 여러분 들으세요. 네네. 집중 좀 해주세요. 네네, 피디님. 첫 번째 대결은 예리 씨 들어오세요. 이게 역광인가 봐요. 아, 그래요? 네. 네. 왜, 못 찍어요, 못 찍어. 왠지 언니 못 찍어. 네, 됐다. 여기 됐다. 괜찮아. 여러분, 네. 첫 번째 대결은 바로. 네. 윗몸 이렇게 깁니다. 아, 연습생 때 이걸 한 번도 안 했는데. 여러분, 여자 하면. 11자 복근 날리겠습니까? 그런가요? 그렇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컴백을 하려면 11자 복근이 있어야겠죠? 모르겠는데. 오늘 만들어 봅시다. 모르겠는데. 알겠죠? 모르겠는데. 전 게임에 참여를 안 하니 여러분들이 열심히 복근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팀에서 대표로 한 명이 나가는 건가요? 그렇죠. 어, 그렇구나. 네, 다른 한 분은 숫자를 세워주시면 안 됩니다. 아, 1분 동안 네. 할 거고요. 다른 한 분은 한 분이 하시는 동안 숫자를 세주세요. 저기 윗몸을 키기 있다. 아, 여기서 네, 기구가 있어요. 여기 레드팀이 우리 막내들 예리 뉴조이. 아, 눈이 부셔. 미안해요. 그리고 우리 벨벳팀. 그래서 난 우리 아이린 언니와 눈이 우리 세기. 그럼 대결 시작해볼까요? 우리는 레드팀. 언니 우리 언니 연습생 때 굉장히 잘했거든요. 윗몸이 되게. 그럼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벨벳팀은 제가. 오케이. 그럼 다른 한 분은 1분 동안 세워주세요. 1분 동안 젊어. 잠깐만. 준비 되시면 말씀해주세요. 나 오늘 여기다 끼고 이렇게 많아? 할 수 있어. 여러분 레드 베넷의 힘을 보여줘. 뭐야?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동생 팀 지금 뭔가요?
이거 뭔가요? 지금 이거 뭔가요? 26! 어? 지금 이거 뭔가요? 26. 지금 둘이 둘이 뭐예요 지금? 어?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뭐한대? 어? 좋았어. 네? 지금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언니네 우리 리더 언니네 이렇게 힘들게 어? 이렇게 머리를 휘날리며 어? 눈물이 나올 정도로 어? 하고 있는데 15초 남았어요. 14초 마우스 여기 포기했어요. 마우스 우리 포기했어. 8초 남았는데 그러면 어쨌든 스탑하겠습니다. 와 몇 개였습니까? 우리 베베팀 우리 몇 개지? 마흔 넘었어요. 어쨌든 여기보다 다르죠. 저 진짜 열심히 아니, 저는, 했어요. 아, 여기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하려고 했는데 조이 언니가 갑자기 저한테 뽀뽀하라는 거예요. 내가 정확히 따라할 수 있어. 내가 보여줄까? 어떻게 했는지 얘네가? 갑자기 뽀뽀가 너무 하고 싶어가지고요. 얘 웬디 좀 보여줘요. 웬디가 재현한데요. 어떻게 했어요? 얘가 못 봤어요. 정말 뽀뽀 안 하고 이러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다 올라와야 되는데 예리는요? 여러분 잘못된 윗몸 일으키기 방법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예리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제대로 된 윗몸 일으키기는 일어나는 게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아니죠, 아니죠. 모든 여자분들이라면 아유, 공감할 제가 거예요. 제가 승리했어요. 베베 팀이 이겼어요. 와, 우리 언니들 팀이 이겼다. 이겼다. 역시 언니는. 자, 맨피디님 저요. 여기서 멈출 수 없어요. 제가 잘하는 걸로 해요. 그럼 잘하는 거? 자전거. 나 자전거 못 타는데. 저, 아, 그러면 2인용 자전거 타기 옛날처럼 저는 조이 언니 뒤에 타고 언니가 아 그러면 슬기 언니가 탈 수 있으니까 나랑 유리랑 자전거 못 타니까 슬기랑 조이 뒤에 타면 되겠다. 그쵸? 오케이. 그럼 안 돼요? 자전거 가면 돼요? 이번에도 대결로 어디가 결승전인가요? 어디가 결승전인가요? 제가 지금 결승 아우 눈이 부시네요. 지금 제가 진천쪽으로 결승전 쪽으로 걸어갈 테니까 제 팔을 내려서 시작하면 동시에 달려주세요. 그렇습니다. 저 다른 팀은 제 말도 안 듣고 가네요. 역시 전 결승선으로 걸어가겠습니다. 그동안 전 댓글을 읽어보겠습니다. Oh, Joella. Oh, hey, Brazil. Hi, Brazil. Hey, Taiwan. Philippines. Hello. Hello, Malaysian fans. Oh, 정말 오늘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저를 정말 아주 뽀얗게 나오게 해주는 이런 날씨 정말 좋죠. 정말 좋죠. 제가 이런 날씨를 위해 뒤에 따라오네요. 우리 멤버들. Don't you wait no more. Don't wait no more. Don't you wait no more. Don't you wait no more. 돌아가요? Don't you wait no more. 덤덤덤덤덤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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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저는 결승선에 도착했습니다. 멤버들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이길 것 같나요 여러분? 레드팀? 벨벳팀? 누가 이길 것 같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벨벳팀이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아이린 언니가 마흔 몇 번 정도 에 윗몸 일으키기 하면서 힘을 너무 뺐기 때문에 꼭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베베팀 화이팅! 그러면 카메라 전환시키겠습니다. 보이시나요? 쪼꼬미들! 쪼꼬미들! 여기 쪼꼬미들! 눌러버리고 싶지 않나요? 맨날 저보고 최단신이라고 놀리는 저기 예리 기가 간지럽겠죠? 날라가! 날라가! 그러면 제가 팔을 내리면 그때 달리는 겁니다. 하나, 둘, 셋! 출발! 내롱! 레드팀 어디 가시는 건가요? 도망갔어요. 와, 우리 우승팀 제가 제 결승선에 도착해가지고
팬 여러분들께 여쭤봤어요. 누가 1등할지? 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벨벳팀이 이겼으면 좋겠다고 저 웬디가 팬분들께 공개했습니다. 공개, 제 마음을 공개했어요. 왜냐? 우리. 네? 그런 말 하면 안 돼, 언니. 우리 늘지 그런 말은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는데. 그런 말은 직접적으로 하진 않았지만 그냥 아까 열심히 한 우리 리더 언니가 너무 눈앞에 아른거려가지고 일단 이겼습니다. 와우. 우리가 이겼어요. 우리 둘 다 이겼으니까. 오, 신기해. Don't wait no more. Don't you wait no more. 편의점 쏘셔야 돼요. 아! 그래! 슬기씨! 네! 슬기씨 얼굴을 오늘 많이 못 봤대요, 많은 진짜요? 팬분들이. 그래서 얼굴 좀 계속... 많이 보여줘요. 나 뒤에서 계속. 있잖아, 내가 너를 좋아해. 있잖아, 내가 너를 좋아해. 요만큼. 얘네들이 이러니까 제가 못하는 거 아니니까. 슬기씨! 네? 자전거 CF 하나 찍으러 찍어볼까요, 한번? 진짜요? 그냥 도착했어요. 그래서 아 잘 탔다.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저 각선미 좀 잠깐. 아 각선미요? 아 많은 걸 부탁하시네요. 내가 할 말이 이게 찍었잖아 내가. 오케이. 너 날 방해했어. 방송 마저 즐기를. 방송 마저 어떡해. 세기 씨 그러면은 일단 우리 배가 고프니까 편의점을 이동하면서 제가 단독 샷을 찍어드릴게요. 그럼 이동합시다. 그럼 일단 각선미를 와, 오 와우 완전 길어. 우와 거의 3m 되는 것 같은데요. 일단 저희가 있었던 매트로 돌아갑시다. 웬피디는 걸어오는 걸로. 아 네 걸어갑니다. 일단 잠시만. 먼저 매트로 이동하고 저희 잠깐만요 동생들 저기 저기 보이시나요 저기? 저기 저기 점들 보이세요? 저 핑크 점? 핑크 후드색 입은 후드를 입은 잠깐만요 점 뛰고 있어요. 날 좋아 덤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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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동하고 있습니다. 지금 뛰고 있어요. 예. Yeah. 운동이죠. 왠지 여러분 팀을 해주셔야 돼요. 왠지 찍어주면 안 돼. 왠지 찍어. 맞아. 우리가 왠지 찍어주자. 자, 열심히 열심히 뛰고. 이쁘게 이쁘게 나오게 내가 앞으로 가줄게. 자, 덤덤덤덤. 자, 우리 찍어. 힘들다. 우와, 이쪽으로 왼쪽, 와. 왼쪽, 왼쪽이래. 왼쪽, 왼쪽. 아, 아이고. 레드 팀, 저쪽이요. 매트 있었던 곳으로 와주세요. 우리 레드 팀 보이시나요? 이야. 어, 강아지 안녕? 아, 다리 왜 이렇게 바꿔? 힘들게. 와, 다리가 터질 것 같네요. 계속 뛰어가지고. Hi, Turkey! Hi, Slovenia. Hello, Belgium. Hello, Georgia. Woo! 우리 편의점 갑시다. We love you too! 배가 고파요. 일단, 여러분. 막내들이 졌으니까 편의점 써야겠다. 있잖아, 졌지만 잠깐만요. 잠깐만요. 있잖아, 내가 너를 좋아해. 이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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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를 좋아해. 됐죠? 정말. 애교, 애교. 이거, 이거 애교로 봐주세요. 네, 제 권한으로 일단 막판 뒤집기를 한번. 막판 뒤집기요? 막판을 네. 뒤집는다. 아니 두 판이나 열심히 했는데. 뭐, 네. 둘 다 우리가 이겼는데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둘 다 우리가 이겼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지만 한번 막판 뒤집기를 하는 게 저의 막내들이 좀 안쓰러워가지고. 네. 대신 대신 저랑 한번 막판 뒤집기 어떻습니까? 아, 피디님과 웬 네. 피디님과 저도 한번 하루 종일 게임을 못해가지고 참여해야죠. 네, 한번 저도 같이 게임 한번 해보시는 게. 그러면 어떤 게임을 원하시나요? 닭 닭다리 싸움 맞나요? 닭싸움? 닭다리 싸움? 피야, 피야. 닭다리 싸움? 언니 뭐예요? 되게 방금 캐나디언 같았어요. 왜요? 닭다리 싸움? 닭다리 싸움? 예리씨 방금 표정이 싸움? 그랬어요. 닭싸움 아니면 팔씨름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팔씨름은 안돼요. 팔씨름 안돼요? 닭싸움 안 해요? 닭싸움? 닭싸움 재밌겠다. 닭싸움? 닭싸움 어떻게 자신 있으세요?
저 닭싸움이요? 그냥 한번 얘기 꺼내봤어요. 아, 진짜? 닭싸움 재밌겠는데? 어떻게 해요? 닭싸움 이렇게 잡고 또 한국 문화를 알려줘야겠는데 이렇게 잡고 얘를 이렇게 이렇게 때리거나 이렇게 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근데 얘 키 작은 사람 불리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불리하지 않아요. 밑에서 네. 밑에서 여기서 이렇게 하면은 그래요. 연습해야 되나? 아, 팔씨름 되나요? 팔씨름 자신 있는데 이거 팔씨름 여기 매트는데 그럼 어디서 해요, 은피님? 어, 매트 위에서 한번 여기서 아, 여기서 약간 여기 경사 좀 해. 아, 그래요? 아니, 여기서 아니, 여기서 한번 나 옆 선배 왜 왜요? 친한 인성 아니 경사가 닭다리 하다가 넘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 근데 매트가 너무 차요. 무릎자리도 제가 찍겠습니다. 여러분 돌아갑니다. 누구 한 팀씩이요? 아니요. 우리 멤버들 닭싸움 하는 현장입니다. 막판 뒤집기니까. 그러면 웬디 언니랑 조이 한 명 한 명씩. 어떻게 하는 거야? 아 근데 너무 신장 차이가 많은데. 뭐라고? 너무 신장 차이가 나서 안 되는. 단체로 그냥 단체로 다 갑시다. 그러면 맨 마지막에 남는 사람 팀이 이기는 거. 그렇죠. 그러면 여기 밖으로 밀어내기. 오케이. 여기 밖에서 넘어지면 진 거예요. 오케이. 누구랑 오케이. 누구 1 1라운드 단체로. 아니, 단체전이야. 단체전. 아, 단체전? 준비하고 오케이. 아, 훨씬 전환할게요. 단체전. 아, 진짜 몇 이거 밖에 나간 사람이 지는 거예요. 우리 다치지 않게 합시다. 다치지 않게. 멀어도 저 안 들려요. 오. 아, 몸 좀 풀까? 오! 오! 와! 와! 아, 진짜.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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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안 되겠네. 아. 슬기씨야, 유연한 슬기씨. 아, 우리 팀에서 정말 유연한 슬기씨. 제일 유연한. 손끝이 발을 다 빠네. 아. 이런 거 못하지? 시작합시다. 자, 빨리 합시다. 나 우리 빨리 시작할까요? 네. 준비. 아, 나 무서워. 시작! 야, 잠깐만. 나갔어. 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아, 아닌 것 같아. 그럼 작성 연말이니까 우리 팔씨름 바꾸면 안 돼요? 팔씨름이요? 어. 제가 이겼어요. 네, 팔씨름 한번 해보면 안 돼요? 팔씨름 하면 안 돼요? 팔씨름 해요 그러면. 자, 매트 깔아요 매트. 팔씨름은 솔직히 언니가 제일 잘하잖아요. 그렇죠. 팔씨름 하면 안 돼요? 제가 제일 잘하니까 팔씨름 한번 해보면 안 돼요? 팔씨름 해요. 팔씨름 해요. 아, 팔씨름 나. 저 시끄럽다는 의견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저희가 시끄러워요. 저희 너무 시끄러워. 저희가 시끄럽습니다. 지금 아우 안 시끄러워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진짜 조용하고. 빨리 팔씨름 하고 끝냅시다. 그럼 진짜 팔씨름으로 마무리 칩시다. 제 마무리 지을게요, 여러분. 걱정 마세요. 저기 뒤에서 매트를 깔고 있는 우리 아이린 리더 언니. 귀여워. 보세요. 귀여워. 매트를 열심히 깔아주시고 있는 아이린 언니. 신발. 우리 빨리 하고 편의점 갑시다. 맞아요. 나 처음 안 할래. 약자. 저 갈게요. 저 찍어 드릴게요. 내가 여러분, 팔씨름 약자부터. 약자. 어, 미안해요. 저 맨 처음 할래요. 오케이. 미안. 어, 나랑이야? 어, 그래. 아, 웬디 언니 너무 세다. 아, 근데 이거는 솔직히 완전 결과가 뻔한 승부. 맞아요. 저희가 평소에 팔씨름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럴 때마다 한 번도 빼지 않고 이기는 사람이 웬디 언니예요. 해요? 이거 다 웬디랑 하는 거야? 그럼 나 힘 빠지는 거 아니야? 그렇게 해서 뭘 하는 거야 우리? 아, 그니까 그러네. 저희 정작 무슨 배틀 그거 좀 웬디가 제일 잘하니까 네. 막내들 팀에 네. 대타. 대타. 찬스. 오케이.
아, 그럼 저희랑 하는 그럼 거예요? 그럼 여기 한 명, 얘 너무 잘하는데? 아, 빨리해요, 빨리해요, 빨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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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막판 뒤집기를 아, 빨리해요, 빨리해요, 빨리. 우리 해서. 빨리 슬기 언니 가요. 슬기 언니 가요. 이겨야지 우리를 이기는 거지. 우리 두 번 다 이겼었잖아요. 왜 너무 불공평한 거 같아. 이쁘다. 빨리 빨리 가요. 그럼 내가 하라고? 내가 하라고요? 편의점 갑시다. 우리 구사 라인끼리 한번 붙어봅시다. 웬디가 제일 잘하면 손목 잡아도 돼요. 어? 어? 그 정도인가요? 그 정도인가요? 진짜 웃기겠다. 손목 잡아요? 아 내가 여러분 갑니다. 아 이거 너무 불편한데? 갑니다. 자 하나 둘 시작. 슬기 힘내봐. 슬기 힘내봐. 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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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기. 이거 봐. 와 이거 손목 잡는 게 힘들어. 아, 예, 저도 한번 해보면 안 돼요 그러면? 아, 아이린 언니 손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알았어요. 왜 나도 못하잖아. 이렇게 힘들 줄 몰랐어요 손목이. 저 못하니까. 웬디가 잘하네. 웬디가 잘해. 와 아유, 이거 진짜 빨리 손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왼손? 손목. 왼손. 아 네. 그럼 왼손 손목. 그래. 오른손 힘 빠진 것 같아. 빨리 하고 이거 하는 아 언니 왜 제가 어차피 저희가 이기게 될 거니까 편의점 쏩시다 언니들 시시시다. 오 이겼어요. 이겼어요. 아이린 언니가 이겼어요.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겼어. 이겼어요. 너무 힘들다.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전 제가 이길 줄 알았어요. 웬 PD님 고마워요. 갑시다 우리 편의점으로 갑시다. 그러면 왜 그러면 거네요. 그쵸. 이렇게 되는 거. 갑시다. 갑시다. 웬디야 쏘는 거네. 우리 아니야. 우리 아니야. 아 편의점 빨리 와요. 아니야 우리 너무한 거 같아. 난 내가 이길 줄 알았어. 내가 괜히 팔씬하다고 했나. 뭐 우리... 먹고 싶어요 편의점 가서 여러분. 아니 우리 먹을 건데. 아니, 한강에서 좀 먹어야 되겠다 싶은 것 좀 추천해주세요. 우리 걸어가서 먹을 것 추천해주세요. 자 우리 빨리 가면서 얘기합시다. 샤니 아 뭐야 슬기씨 얼굴 제일 많이 안 나와. 태연아 바나나 우유? 바나나 우유 맛있지. 운영하고 있어. 알았어 일로와. 슬기씨 얼굴 좀 보여주세요. 치킨. 아니 그래 이렇게 긴 게 있어. 치킨 뭐, 컵라면 뭐, 라면 라면, 치킨, 컵라면, 불닭볶음면, 내 사랑, 치킨, 반죽란, 치킨이 불닭 떡볶이, 짜장면, 핫밥, 육개장 컵라면, 아이스크림, 한국라면, 아이스크림, 쭈쭈바, 치맥, 캬. 빨리 뛰어갑시다, 여러분. 뛰어. 가명지스, 지금 빨리 가야 돼. 우리 뉴욕처럼. 정경지스! 우리 편의점이 어때? 채 편의점 대체 어디 있는 거야? 편의점 대체 어디 있는 거야? 아니 편의점이 어디 있는 거야? 편의점 어디 있어? 편의점에 우리 뷰 좀 보여줘요. 빠삐코 여기가 바로 한강입니다. 밀크티 라떼. 언니들 언니 저 모델처럼 찍어주세요. 알았어. 여러분 저 모델처럼. 잠깐만요. 저 하나만 저기 뷰 좀 뷰 한 번만. 너무 이뻐. 여러분들. 저기 보이시나요? 보여요? 바로 한남대교. 아, 그 너무 이뻐요. 어떡해. 한남대교 여기. 우리 집은 맨 나홀로 있었지. 아버지는 어디냐고 물어보신다면 양아가 되고 양아 되고 여기 한남대교. 자이언트 선배님 너무 존경합니다. 제가 요즘 여러분 행복하자. 아프지 말고 편의점이 가까워 지고 있어요. 뭐 먹고 싶어요 언니들은? 저 라면이요. 아이스크림이랑요. 저 핫바랑요. 아이스크림이랑요. 안녕하세요. V에 보세요. V에 보세요. V에 보세요. 생방송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들은 친근합니다. 여러분 레드벨벳 더 레드 앨범 나오시면 사세요. 저희들은 언제나 이렇게 다가올 수 있는 친근한 아이돌입니다. 아, 여러분 다가와. 우와, 다가와. 아이스 마탕이에요. 아, 아이스 마탕. 여기가 우리 연습생 때 왔던 곳이잖아요. 그죠? 맞아. 다이어트하면 고구마. 여기 우리 빨리 가요. 우리 빨리 가요. 멤피 일단 제가
저 때문에 졌으니까 제가 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조이 씨 마지막 입장 해주세요. 치킨 냄새가 나요. 어, 나요. 오, 스멜. 후. 어떡해요? 맛있겠다. 양념 치킨 했어요. 오 마이 갓. 어, 이런 데예요? 빨리 들어가 봐요. 대박. 엄마. 치킨집 있어요. 오, 달고마 맛탕 이건가 봐. 편의점. 이거 봐요, 지금. 뭐 먹을까요? 불닭? 우와, 치킨. 뭐 먹고 싶어? 라면. 뭐 먹고 싶어? 라면, 아이스크림. 과자도 먹고 싶고, 나 이때까지 못 먹었던 거 다 먹고 싶어. 아이스크림 어울려. 와, 라면. 아이스크림 다 내꺼. 핫바, 핫바 어딨어? 핫바 어디있어요? 이쪽이에요. 여기 있어? 핫바 천국 핫바 진짜 많아요. 어, 나 이거요. 핫바 여기. 저 이거요 저 이거요. 우리 팬분들만 아시는 핫바. 핫바 나도 핫바. 핫바랑 핫바 저는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고요. 네. 저는 라면이랑 과자랑 빵이랑. 나 지금 너무 행복해. 빨리 각자 먹고 고르세요. 골랐어요. 자, 이 빨리 계산하러. 저 계산하러. 저기요, 저한테 카드가 있어요. 저기. 아 맞다. 프라이드 하나 있어요. 저기 여기서 얘기 좀 해야지. 나 음료수 좀 먹고 싶어요. 음료수 드세요. 음료수 뭐가 맛있어요? 음료수. 안 먹어요. 음료수. 음료수. 나도 이거 다. 자, 이제 계산을 합시다. 10분 있다 이 영수증 갖고 오십시오. 자, 계산하시고 올려놓으세요. 알려주세요, 음식. 하나씩 갖고 나가세요, 지금도. 뭐라 해봐. 일단, 아, 먹어버리 일단 나갑시다. 자, 나갑시다. 계산을 할 거니까 나갑시다. 연습생 때 치킨. 여기 몰래 와서 먹고 그랬지. 라면 누가 샀어요? 네. 끓여? 어디 끓여? 여기. 빨리 와주세요. 빨리 갑시다. 혜원아. 살 왜 이렇게 안 쪄? 아닌데 초코해몽이요. 예지야 사랑해. 하늘아. 어? 우마. 아 들어와. 아 들어. 아 들어. 어 저기 벌써 앉아 있다. 아 들어와. 와 음악 들어. 와 웬디. 아 들어와. 아 들어와. 와 음식 왔어요. 와 음식. 자 역시 음식을 먹기 전에 칼로리 소비를 해야 돼요. 살 칼로리 소모를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뭘 샀는지 한번 체크해볼까요? 핫바. 핫바 안 데였어. 안 데였어. 시간이 없었어요. 괜찮아요. 차가운 거. 아니에요. 핫바를 대표다 주신대요. 어 나 이거 먹을 알 때 살아.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대주세요. 여러분 아이스크림은 뭐죠? 주세요. 달콤한 그만 아이스크림 케이크. 역시 아이스크림하면 아이스크림 케이크. 레드벨벳 아이스크림 케이크입니다. 여러분 들으세요. 스트리밍. 많이 안 샀네. 어 하늘보리 제 거. 아니다. 시간이 없어. 양념 치킨도 사고 싶었는데. 라면. 등장했어. 라면. 여러분 뭐가 등장인지 아세요? 두둥 두둥. 여러분 먹으면서 합시다. 먹으면서. 어 냄새 대박. 자, 저 가까이 왔어요. 조이 씨. 네. 지금 네. 라면 셰프를 뜬다고 생각하고 네. 어, 먹는 척을 한번 나중에. 네. 아니면 라면이 나중에 다 되면 한번 먹는 셰프. 아이스크림 셰프. 아니면 아이스크림 셰프? 가까이 와 주세요. 어, 저희 아이스크림 케이크. 아, 네. 오, 와. 나 과자 셰프. 잠깐만요. 여기 카메라를 돌릴게요. 잠시만요. 네. 너무너무 행복해. 보이지?
맛있나요? 이 초코? 아빠. 아이스크림 맛있어 보이는데 모델이 별로네요. 탈락. 바나나 우유에 CF를 찍는다면? 주세요 달콤. 바나나 우유 건들지 마. 슬기 오늘 분량 없었다고. 프링글스 말고. 과자 말고요. 슬기 씨. 근데 우리끼리 진짜 한강 오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 두둥 핫바 개봉기. 라면은 언제 됩니까? 고기에 씹는 맛이 살아있습니다. 어, 이거 핫바, 핫바. 왠디 언니, 왠디 언니 뭐 안 먹어요? 맞아요. 저는. 보세요. 자, 하나요. 언니. 네. 언니, 언니 봐요, 언니. 언니. 옛날 사람. 언니. 언니 옛날 사람. 네. 아, 다다 있어. 우리 엄마 아빠가 좋아하는 건데. 옛날 사람. 나도 좋아해요. 고조 할머니, 고조 할머니. 언니. 네. 아이스크림 언니도 네. 아이스크림 먹는 거 한번 이렇게 찍어줘봐요. 아이스크림요? 네. 우리 할머니가 좋아하시는 핫 아이스크림. 와. 와. 아이고 맛있네. 빠빠. 아이고 맛있네 뭐야. 아빠라 빠빠. 아 진짜. 웬디 씨, 웬디 씨도 같이 먹어요 우리. 네, 저는. 웬디 씨 같이 먹어. 저는 라면 씨. 더 힘내. 좋습니다. 힘내. 힘내 여러분. 여러분 힘내세요. 레드벨벳이 있잖아요. 힘내세요 여러분. 와, 와. 진짜 근데 진짜 오랜만에 한강 오니까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저희 컴백전에 이렇게 멤버들끼리 올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네, 다 여러분 덕분이에요. 저희가 이렇게 한강에서 신나게 놀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저희 노을도 지고 해가 지면서 깜깜해지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서서히 여러분 시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 마치 시간이 우리 할머니 라면 드신다. 라면 한번 먹고 우리 할머니 이거 잠깐만요. 라면 하면은 우리 잠깐만요. 이거를 한번 잠깐만 이걸 여러분들 잠깐만 네, 소리와 한번 잠깐만요. 이 맛보게. 보이시나요? 이 아 이거 맛있게 찍어야 되는데 아 이거 이거 먹방을 잘 찍어야 돼. 이렇게 들어서 보여줘요. 그래. 아 언니 이거 별로 안 맛있게 생겼다. 자 다시 한번 들려. 와 대박. 와 맛있게. 이거 소리 먹는 소리 지금 딱 밥 먹는 소리 있잖아요. 먹는 소리 여러분. 우리 다 같이 돼지가 되어요. 들어온다 CF 들어온다. 들어온다 여러분 들어온다. 라면 저희 레드벨벳입니다. 연락 주세요. 들어주세요. 네 저희가 이제. 여러분 진짜 이제 죄송하지만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들 마칠 시간이 약간 된 것 같은데 오늘 첫 방송 어떤 것 같습니까 여러분? 오늘 진짜 재밌어서 평소보다 더 신났어요. 옛날 생각도 나서 진짜 너무 좋아서 옛날 생각 아이스크림이요? 옛날 사람 옛날 사람 옛날 사람 이렇게 몰아가시면 안 되죠. 아 장난이었고요. 네, 저도 오늘 이렇게 첫 방송 제가 부족하지만 방송 진행을 해서 좀 떨렸어요. 잘했어요. 진짜 잘했어요. 하지만 멤버들과 함께 했기에 너무너무 재밌었습니다. 이제 4번 방송 남았잖아요. 그렇죠. 내일은 내일 스포 할까요? 우리 뭐 할지? 내일! 내일 뭐 하게요? 9시! 밤 9시! 레드벨벳의 5강! 오방 만족도 우리 뭐야 이거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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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메인에 올랐어요. 저희 네이버 메인에 있어요. 역시 네이버 수영이 성공했다. 역시 네이버 대박. 아무튼 내일 밤 9시 두 번째 방송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내일은 뭘 보여드리죠 우리가? 저희들의 첫 정규 앨범 더 레드를 미리 만나볼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와 앞머리 뚜껑이 열렸어요. 와우 깜짝 놀랐네. 더 레드를 미리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내일은 더 재밌을 겁니다. 네 그럼 스포는 여기까지 하고 저희 그럼 인사 마무리 인사하고 갈까요? 가기 싫어. 안돼 가지 마. 가기 싫어. 어쩔 수 없어요. 우리 가야 돼요. 그래야 내일 다시 만나죠. 그런 거. 그러면 내일 더 재밌는 방송을 위해 저희는 이만 둘 셋 안녕 해피니. 한번 다시 둘 셋 해피니.